궁지에 몰린 짐승은 위험한 것. 수만구루가 바로 그랬습니다. 남쪽으로 향한 그는 과거에 순기아타의 혈족이 몰살당했던 만딩고족의 심장부를 공격했습니다. 그가 승리를 위해 마법의 목재 실로폰을 들고 왔다는 소문이 돌았고, 그리오들은 싸움이 시작되기도 전부터 마법사가 승리했다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니제르 강 옆에 키리나에서 순디아타는 수만구루와 마주했습니다. 당당하게 일렬로 선 소스와 졸로프의 전사들은 방패를 두드리고 순디아타의 연합군을 상대로 희죽거렸습니다. 말과 낙타들이 차올리는 모래바람에 정오의 태양이 가려졌습니다. 수만구루는 몸소 전투에 나섰고, 순디아타는 열기가 들끓는 벌판에서 그를 마주했습니다. 양쪽 군대가 돌격 준비를 할 때 목재 실로폰의 음악이 울려 퍼졌습니다. 운명의 순간이 다가왔고, 서아프리카 전체가 승리자를 고대했습니다. 수만구루가 소쏘족 전사들을 데리고 우리와 전투를 하러 왔습니다. 우리 말리의 병사들이 어떻게 싸우는지 가르쳐 줍시다. 이 지역에는 목재가 매우 적습니다. 방법은 강을 통해 목재를 수송해 오는 것뿐인데, 강은 소쏘족의 탑이 지키고 있습니다. 가서 제 탑을 모두 파괴해야 합니다. 인지.
싸야 된다.
이유. 아니 뭔가 바보. 나야 벨라. 벨 마루. 나 벨라. 벨가 나가 되지. 이유. 인치. 인치. 지금. 이유. 인치. 이유 벨라. 나벨라 눈을 떠도 될라 아이고 이 새끼 나야 벨라 눈 뜸지 않아 나벨라 지금 나벨라 나야 벨라 나야 벨라 나야 벨라 나야 벨라 인치 아이고 이오 나야 벨라 아이고
위대한 순디아 타요. 우리도 소스족의 종속에서 벗어나고 싶지만 수만구루가 나의 딸을 인질로 잡고 있습니다. 딸을 구해준다면 우리도 당신을 위해 싸우겠습니다. 수만구루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강대한 순디아 타요. 금천을 준다면 당신 편에 서겠습니다.
벨라 찌깡 인치 헤네 장마 이오 나 벨라 찌깡 벨라 이오 벨라 인치 나야 벨라 찌깡 이오가 나마 벨마로 이오가 나마 Okay.
금은 잘 받았습니다. 수망쿠르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게 우리 마을에 성을 지어준다면 기꺼이 협정을 맺겠어. 10분 주겠어. 훌륭합니다. 모든 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이제 교역선이 도착할 수 있도록 보호하기만 하면 됩니다. 믿을 수 있습니다. 순디아타, 우리의 창과 검들은 이제 당신의 것입니다. 위대한 지도자시여, 약간의 비용만 드리면 수송선의 수송량을 두 배로 늘릴 수 있습니다. 식량 2,500을 보내준다면 개조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으니 이제 두 배의 목재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교역선들이 남쪽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지카. 잠깐만 이 바보가 마. 이오 멜마루 멜마루. 맞다 이오 멜마루. 이오 이오 이오. 인가 바보 나야 벨라. 이지카 이지카 마루. 소중한 딸이 돌아오다니 당신 덕에 이런 행복을 맛볼 줄이야. 우리 모두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순디아타. 절 구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순디아타. 보답으로 제 자매 같은 천사들이 당신을 도울 겁니다. 만들어. 이거
선들이 남쪽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마드라 엔치 오마드라 나베나 이오 베오 엔치 발견되었습니다.
나파부 이어 이거 이세 이거 엔치 나베나 아이오 가베 아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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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베 엔치 가이오 가베 치카 나베 이오 이거 뭔가 될 텐데 가 아이오 이오 내 자나 치카 이오 아이오 엔치 가 이오 나야 엔치 교역선들이 남쪽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어. 나벤. 이오. 교역사들이 남쪽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나벤. 소소정은 완패했고 수만구르는 도망쳤습니다. 우리가 이겼다. 양측 병사들이 맹렬히 돌진했습니다. 서로를 밀고 당기는 나우성이 울려 퍼졌고 무기 부딪히는 소리와 말굽 소리들이 전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만리 병사들의 용기가 여러 번 흔들렸지만 결정적인 순간마다 순디아가 전선을 달리며 병사들의 힘을 북돋아 주었습니다. 결국 소소족의 공격도 힘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전세가 역전됐음을 느낀 수만구르는 자신의 군대를 버리고 산속으로 도망쳤습니다. 지도자가 도망치는 모습을 본 소소족의 전선은 제대로 무너졌습니다. 축하연이 며칠 동안 계속됐습니다. 모든 연합국의 왕들이 순디아타를 자신들의 만사, 왕 중의 왕으로 모시기 위해 모여들었습니다. 말리는 제국이 되었고 순디아타는 황제가 됐습니다.